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명경기. 스타2 최고의 수비를 가진 김대엽 선수가 중국 원탑 타임 선수에게 호되게 당하는 초반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도 역전이 될 수 있을까요? 경기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및 댓글로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기 속으로 가! 사령부 내려가고요. 다시 한번 집어넣어주면은 파겠죠. 이 정도면은 사이클론도 나오고 봤고요. 전체 다 했어요. 또 김대엽 선수는 지금 본인의 이제 팀이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죠.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의 개인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 됩니다. 딜레이는 없어요. 그쪽에는 지금 저는 딜레이를 걸고 준비를 하고 있죠. 펑커 또다시 한번 3병형. 정말 무난한 플레이 좋아합니다. 뭐 클램이나 타임이나 젊은 선수들이고 영 제너레이션이죠. 젊은 세대고 피지컬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피지컬에 맞는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신영 선수의 피지컬 클램이랑 타임이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신영 선수가 맨날 이렇게 무난하게 3병형 하다가 아 이렇게 하니까 상대들이 좀 너무 잘한다, 상대하는 선수들 다 김대엽, 주성우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신영 선수가 이제 판짜기를 하고 전태양 선수도 그렇고요. 뭐 지금은 이제 큰 대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습판을 할 겸 레더 뛸 겸 그냥 올림올리그 나온 거니까 올림올리그 나가면 이제 상금도 얻을 수 있고 뭐 김대엽 같은 선수랑 또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기본기 테스트 느낌으로 경기를 하는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대회나 좀 중요한 무대 가면은 좀 전략의 가짓수를 대폭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관문 분광기랑 추적자 가고 있죠. 병력 많아요. 요거는 게임 끝내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요. 바로 올라왔거든요. 작전복 바로 달려듭니다. 전멸이 없어서 이거 분광기가 많은 걸 해줘야 됩니다. 오 뒷전멸. 이 정도면은 잘 싸워준 것 같아요. 예. 오 추적자 하나밖에 안 잃었어요. 대단한 컨트롤인데요. 자 올라가자마자 앞전멸로 올라가자마자 해병 불고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극제 쓰고 바로 달려들었는데 거기다 괴롭혀주고요. 오 일꾼 내기 잡고 분광기랑 추적자는 아우 왜 분광기 이렇게 왜 이렇게 움직여. 아유 큰일 날 뻔했어. 뒤로 빠졌으면 살았을 텐데 김대엽 선수가 그냥 대충 왼쪽으로 움직여 놓고 이 화면을 안 보다 보니까 분광기 다 잡힐 뻔했어요. 거신 뽑고요. 오 거신 멀티 다음에 투제련소. 투제련소는 좀 욕심이지 않나요? 원제련소만 돌려도 좀 빠듯할 텐데 김대엽 선수의 생각은 전멸 추적자가 이득을 좀 많이 봤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좀 욕심을 부려도 균형을 맞춰줄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만 있으면 이 투제련소의 힘으로 가속력에서 테란이 날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막 추도 날렸고요. 추적자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면 확 들어가는데요 그냥. 와 타임 일단 보막 추면서 없이 막아야 돼요. 야 아니 타임 투제전술을 안 올리고 이게 뭐 광전사 3기 정도 더 했다고 하더라도 막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타임 선수가 최적화를 잘했던 거고 김대엽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 정말 불리해요. 이거 어떻게 역전하죠?
테란의 트리플은 완성이 됐고요. 프로토스는 트리플도 날아왔고 여기 건물도 다 날아왔고요. 이거 뚫는 거 아이고야 아주 꼼꼼히 사이클 하나 살려 나가지고 관측선도 끊어줍니다. 와 땅거미지대 잘 봤어요 긴데요. 큰일 날 뻔했고요. 분간기로 지금 상대방 병력들을 묶었죠. 그러면은 후방에서 분간기 모두 켜고 방전 소환한 다음에 양쪽으로 이 병력을 한 번에 진짜 깔끔하게 싸먹고 1-1업 암흑기사 집전관으로 게임을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빠집니다. 너무 좋은 타이밍에 빠지거든요. 살아가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한방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김대협은 한방 갑니까? 일단 가는 척 하면서 연결체 오오오 이거는 태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럼 한방 아이고 와 못 태워줬어요. 아 병력 많아요. 관측선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겠죠. 암흑기사 스캐너 탐색 잘못 뿌렸고요. 본진과 앞마당 사령부에는 그 스캐너 탐색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응 빨랐고요. 앞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암흑기사 두 개는 스캐너 탐색 한번 빼내고 살렸고 오 김대엽 역시 노련한데 여기서 역전을 하기 위한 이 암흑기사의 전술 이걸로 타임을 좀 정신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시간으로 경쟁하는 게임에서는 먼저 타격을 준 쪽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타임 다시 한번 타이밍 잡고요. 분열기는 지금 몇 개 나와 있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만약에 타이밍이 또 이렇게 빠른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은 분열기가 쌓이면서 또 게임이 이상해질 수 있는데 타임은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리할 때 게임을 확실히 끝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어요. 어 근데 후방에서 너무 병력 잘리고요. 타임 어 너무 잘렸어요. 일단 정면으로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소방패 분열기는 제대로 차라리 이렇게 싸우는 게 나았어요. 아 거신 태워줄 수 있는 분간기 없고 최대한 추적자가 거신이 무빙샷으로 피해를 줍니다. 만약에 막아내고 이 상황을 무마시킬 수만 있으면은 이거는 김대엽 선수가 경기를 잡아줄 수 있어요. 일꾼을 데려오는 러시였기 때문에 뒷심에서 김대엽이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타임 일꾼 이제서야 하나 둘씩 더 찍어주는데 아이고 분열기 일단 한 번은 대박은 안 났습니다. 더 있고요. 끝까지 시간을 벌어주는데 와 이 와중에 일꾼을 끌고 온 러쉬라는 걸 봤는데도 연결체를 하나 더 짓고 있어요. 자신 있다라는 거죠. 추적자 오기 전에 일단 광전사 분열기로만 먼저 달려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대엽 침착하게 역전각을 봅니까? 분열기 쏘고요. 와 역시 김대엽은 김대엽입니다. 추적자 있고요. 병력 소환 쿨 없나요? 일단 분진 쪽 전력 소환 앞전멸 우르선 그나마 타 있는 거는 살아남아서 인구수가 비슷해졌는데 여기 좀 뭔가 왔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면은 김대엽이 좋습니다. 저런 식의 러쉬를 막으면서 연결체까지 지어가지고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죠? 그냥 테란이 쭉 첫 번째 진군으로 멀티 날리고 시작했는데 어 그래도 일꾼 좀 잡히겠는데요. 김대엽 왜 일꾼 안 빠지죠? 충전소 과충전 앞전면 아 타임 GG